장현님 그 혹시 아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까? 그럼 아들 로미 아빠 평생 한 병장으로 멋있게 살아볼 거야 해서 찬성하시겠어요? 본인이 지원한다면 자원한다면 저는 사실 그 금방 찬성 못할 것 같아요. 군대 가면 몸버린다, 군대 가면 시간 낭비한다, 군대 가면 2년간 썩는다라는 인식이 있는 군대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군대 언제까지 안고 있을 겁니까? 근데 미국같이 군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로지 돈만 많이 주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스마트 군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병력을 어떻게 확충을 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첨단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지상군 투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시리아 사태에서 지상군 투입 안 하려고 쿠르드 측한테 용병을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더티버라고 하는 건데 더러운 전쟁. 예, 그 사실은 군대는 궂은 일을 해야 돼요. 소총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시 전쟁은 첨단 전쟁하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미래 전쟁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미래 전쟁 양상에 대해서 정말 묻는다면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전장을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보고 신중함을 갖자는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 저기 감군이냐 모병이냐 이 논의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냉철한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감군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진행되고 있는 감군이 우리 지상군에 질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게임 체인저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전부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모병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대만을 많이 거론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모병제에 대한 국가 목표를 견지했고 또 결연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부터는 완전 모병제로 전환이 됐고요. 또 미국의 모병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월남전, 베트남전 끝나고 미국이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이것이 하층민들, 뭐 저기 공부 못,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간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를 제공했고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가 돼버린 겁니다. 모병제가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흑인은 할렘가에서 마약 그 배달을 하다 범죄자로 연루됐다가 10대 군대 입대해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계층화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꼭 터부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강남에 있는 어떤 거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 또는 뭐 테크노파크에서 있는 청년이 군대 가겠냐? 안 가겠죠. 자기는 더 빠른 길을 찾겠죠. 그러나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람들, 아버지가 돈이 없어 스펙을 쌓을 수 없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 이 군대의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내 꿈을 네.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군대를 싸우는 목적으로 군대를 네, 네. 유지하는데 군대를 어떤 사회적인 도약의 수단으로 쓴다 말씀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말씀의 전제가 결국은 우리 군에는 우수한 사람은 안 온다. 그러니까 그다지 우수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사다리를 군대를 통해서 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우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군대에 모아놓고 우리의 안보를 걱정을 더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준석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네. 정의화를 위해서 모병제를 한다는 논리에 맞지 네, 않죠? 교수님 이준석 의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메시지가 이제 결국에는 왼발 오른발 동시에 내밀어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까 김종대 의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현재 우리 군이 닥친 현실이 뭐 관심병사 또는 그런 분들이 4천 명 가까이 된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아까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재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군대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군대에 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결국에는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고 모병제의 본질적인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병력 자원에 대해서 완전 모병제를 했을 때 우리가 수요나 공급 관리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 중에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를 법적으로는 제도를 마련해놨지만은 모병에서 사실 지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공급이 항상 수요보다 미달일 걸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자 미국에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육군이 47만 정도 되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거의 수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한 7만 명 정도를 매년 모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미군의 모병 숫자를 보면요. 1999년에는 IT 호황이 일어났더니만요. 모병 목표치에 만 명이 미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적 보상 따라서 그냥 모병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 모병 자원 관리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과량이 있어가지고 그 항상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모병제를 했더니만 또 부족해가지고 이게 참 역설적인 게 경제가 좋으면 모병이 안 돼요. 그럼 뭐 우리가 정책을 펼친 데 있어서 무슨 뭐 경제가 안 되길 기원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모순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고정적인 위협,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라고 하는 주적이 북한이 징병제를 통해 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상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 규모를 맞춰갈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인데 장경태 의원님 이런 가변적인 제도로 우리가 군 수요를 맞출 수 있겠느냐. 아, 잠깐만요. 네. 예. 장경태 의원님 모병제였고요. 네. 네, 북한 모병제입니다. 모병제기 모병제. 네. 장경태 의원님 고정 병력 수가 120만 정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네. 아니 그런데 제도는 모병제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네, 장경태 의원님 제도가 그렇게 되는 걸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그 저희가 모병제를 이야기할 때 어찌되건 전환 시기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저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21년부터 뭐 모병제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2030년 혹은 40년이더라도 전환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또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병제가 자꾸 이제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사실 세계 10대 국방력 강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군인들 약하다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 인터넷에서는 항상 약하다고 좀 예를 들면 놀리기도 합니다만 일본 군대 약하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방력을 약화하는 제도 모병제다 혹은 징병제가 국방력을 강화시킨다 이 논리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육군을 해체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군을 좀 더 정예화하고 제대로 된 보병 문화 혹은 기계화된 보병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육군을 해체하자는 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적 호황기가 돼서 만약에 모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2년간 끊기기도 하고요. 또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사회 진출 시기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회적 파장, 경제적 파장들 좀 조금만 더 고려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과연 이 징집 제도가 그럼 평등합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소득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군대 2년 갔다 온다 해서 가난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군대 2년 안 가면 그 소득원조차 없으면 앞으로 또 제대 이후에 또다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장경태 위원장님, 청년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이 고위층 자녀들 병역 기피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군대를 누가 가겠느냐. 결국에는 소외계층, 서민의 자녀들, 흑수저들이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뭐 부유층 자녀 같았으면은 굳이 내가 300만 원을 월급을 준다고 해서 군대를 가겠냐? 그럼 안 가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있는 군대가 가지고 있는 혜택 그리고 어떤 인식, 이미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게 저는 모병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장교와 부사관 혹은 병사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충분히 더해 나간다면 더욱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MB 때 4대강 일자리 20조 써서 20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1조당 1만 명씩 만든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이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21만 명의 일자리가 더 생깁니다. 오히려 더욱더 양질의 일자리. 근데 일자리의 연금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이 나는 소외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에요 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제가 지적할게요. 민주당이 네. 그렇게 하면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직업군인으로 그게 가게 되면요. 오히려 지금 뭐 일자리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청년 실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오히려 통계청장을 아무리 바꿔두고는 인식이 바뀐다면 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오히려 고위공직자나 오히려 재벌가나 이런 분들이 군대에 감으로써 더욱더 사회적 명망과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만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자인 사람에게도 노블리스 블리제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 군대에 대한 인식을 지금 똑같은 논리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와 구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몰락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보면은 그 당시에도 국민 개병제를 하던 로마 제국이 이제 나중에는 군인 황제 시대를 겪게 되죠. 왜냐하면 그 무력 집단을
전부 다 이민족 출신이나 아니면 사회 하층민들이 직업으로 선택한 지원병들이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무력 집단이 시민 집단과 괴리되면서 실제로 군인 황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로마는 용병제를 채택했죠, 사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보고 모병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원병제로 바뀌었죠. 경병제로 표현하시죠. 네. 우리 김정재 장의원님은 꼭 하나 묻고 싶어요. 장의원님 그 혹시 아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습니까? 그럼 아들 놓으면 아들이 자 아빠 나는 그 지금 모병제를 하는데 내가 병장으로 진짜 저 특전부대 가서 용감하게 평생 한 병장으로 멋있게 살아볼 거야 해서 찬성하시겠어요? 본인이 지원한다면 자원한다면 네, 당연히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대 가면 몸 버린다, 군대 가면 시간 낭비한다, 군대 가면 항상 인연과 썩는다라는 인식이 있는 군대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군대 언제까지 안고 있을 겁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초도 좋고 보상도 좋고 예우도 좋은 그런 군대 만드셔야죠. 우리나라처럼 나름대로 이제 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출세라는 이런 게 굉장히 이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내 아들은 평생 제 병장으로 지금 저 그래도 300만 원 안정되고 나중에 연금도 나온단다 이런 것이 과연 이제 한 명밖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금방 찬성 못할 것 같아요. 너 진짜 나름대로 있잖아. 뭐 머리도 좋고 그런데 IT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한번 해봐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특별한 경우 다른 사람 애들은 군대 가고 내 아들은 안 가는 그런 건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 의원님의 아들도 그 상황에서 군이냐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직장인데 했을 때 군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모병대가 되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돈만 많이 주고 뭐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인식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같이 군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와 같이 사실은 뭐 군대 섞는다는 게 금방 인식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과연 금방 되겠느냐. 또 하나 저는 두 분한테 진짜 계속 이 원론적인 말인데 군대의 규모 또는 이제 뭐 중원 방법 이걸 결정하는데 왜 위협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옛날에 3년 있고 그렇게 60만, 70만의 군대가 있었습니까? 위협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왜 저 정도 150만의 군대를 유지합니까? 세계 도처에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군대 정부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뭐 60만, 그래 60만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무기를 저 좀 보강하면 50만원 되겠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인구 절벽으로 50만 유지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야 복무기간을 어떻게 할까?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여군도 조금 말이지 다른 그 행정직 이런 건 여군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협으로부터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걸 강구해야지. 잠깐만 네. 이 인구가 안 돼. 그러니까 줄여. 그럼 위협은 어떻게 합니까? 네네. 그럼 국방부 있을 필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자, 이 모병제에 관한 많은 어떤 논쟁 중에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역병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300만 예비역이 있어요. 지금 예비군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할 때 200만 병력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 300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동원사령부 생겨가지고 현존 전력의 예비 전력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체제나 보완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금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군사 시스템, 군사 대비 태세가 지속 가능하냐는 위협을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징병제가 지속 가능하고 2030년대까지 유일한 대안이라면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그때까지 변함이 없다면은 지금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상수예요.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점이 대략 2025년 이후에 닥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이 뭐 군대라는 게 그러면 못 사는 또 뭐 저기 좀 뭐 공부 못 하는 이런 그 자원들이 가가지고 군대 질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미군을 보십시오. 사회에서 가장 질이 낮은 자원이 와도 가장 수준이 높게 써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사들이 전 세계 최고 스펙이에요. 평균 학력 대제 이상. 이렇게 좋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군대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준 낮게 써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잠재력과 자율성, 창의성이 군대에서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식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군대를 우리가 이번에 휴대폰도 지급하고 외출의 밥 자유화시키고 하니까 그린캠프 입소자 1,000명 감소,
군대 강력 범죄 36% 감소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율과 창의를 맡기면 못 배웠던 덜 배웠던 가난하건 부자건 충분히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사들을 전투원들을 수준 높게 써먹는 방법을 개발하는 네. 겁니다. 그건 바로 책임, 네. 전문성, 그다음에 직업정신의 부여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준비된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또 극대화하면서 우리 군대가 드디어 스마트 전쟁 체제로 나갈 수가 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준비해야 2025년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저희가